급성 호흡기 감염증 안내. 성홍열. 성홍열은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5세에서 15세 사이에 주로 발생합니다. 전파 경로. 성홍열은 보균자나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되어 전파되며 1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 후에 증상을 일으킵니다. 증상. 초기에는 고열과 인후통,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합니다. 증상 초기 또는 발열 1일에서 2일 후부터 입주위를 제외한 전신에 좁쌀 크기의 발진이 나타납니다. 환아의 얼굴에는 홍조가 나타나지만 입 주위는 창백합니다. 환아의 혀는 처음에 회백색이 덮이고 돌기가 두드러져 보이다가 2에서 3일이 지나면 붉은색을 띠고 돌기가 부으면서 딸기처럼 새빨간 형태로 변합니다. 그 외에 편도선이나 목 부위에 림프절이 붙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 환자의 검체에서 균이나 항원을 검출하여 진단합니다. 치료. 성홍열은 수액 공급이나 해열제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와 함께 항생제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료 경과. 피부 발진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사라지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발진이 사라진 후 피부 껍질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성홍열의 경과는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1주 이내에 생길 수 있는 화농성 합병증에는 경부 림프절염, 부비동염, 폐렴, 수막염이 있으며 감염 2에서 3주가 지난 후에 회복기에 생길 수 있는 비화농성 합병증에는 신장병의 일종인 급성 사구체 신염, 만성 심장병이나 심장 판막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류마티스 열 등이 있으며 드물지만 괴사성 근막염이나 독성 쇼크 증후군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성홍열을 한번 앓고 나면 평생 동안 면역력이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항생제를 투여하여 신속하게 치료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성홍열에 걸린 환자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격리가 필요합니다. 예방. 아직까지 성홍열을 예방하는 백신은 나와 있지 않으며 성홍열을 일으키는 용혈성 연쇄상 구균은 보균자나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전파되므로 기본적인 감염 예방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특히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후, 식사 전 후, 외출에서 돌아온 후, 용변을 본 후, 기저귀 교체 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수건이나 물컵, 식사기구 등은 공유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합니다.